아, 정군호. 아이고, 쎄네. 우리 참았잖아, 제가. 아이씨, 그런 거니까. 응? 씨, 어제 그렇게 좋아가지고 얻어먹고 뭐하고 할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에이, 그리고 있다가. 어? 저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. 이제 올라가면 제가 별로 나 신경 안 쓸 거다. 저도요. 밥을 처먹든가 말든가 뭐 말하고 싶지가 않아. 지하층 팀의 승리로 지상층과 지하층의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. 지하층 플레이어들은 지금 바로 지하로 내려가 각자의 피해 머니와 짐을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. 다녀올게요. 너무 무서워. 나세요. 올게. 이런 거 놔둔 거 같아. 아, 놔둬. 되지, 이런 거. 저는 뭐 이것만 가져가려면. 너 그만 딱 가져가? 네. 아무것도 안 가져가? 게임은 게임인데 많이 힘들게 눈에 보이니까 잠자리 정도는 보장해주자. 그래서 제가 박스를 접어서 구입한 침낭을 놔두고 가고 싶었고요. 또 올라가서 애들이 밥 해주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모습에 솔직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. 그래서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냥 다 놔두고 가고 싶었어요. 예. 뭐야? 쓰레기를. 저는 그냥 싹 다 버렸어요. 그래야지. 저희 팀 다른 분들은 위에 분들 내려가실 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크게 없었고 누가 내려오든 어느 순간에 내려오든 간에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밑에를 그냥 아예 싹 초기 상태로 저는 돌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피자 박스 접는 방법도 별로 알려주기 싫어서 잡혀있는 것도 다 발로 밟아서 없었고 있는데 저기 없애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물건 하나하나를 사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가 생각이 나니까 분노가 계속 올라왔거든요. 아, 정근우. 정근우와 생각이 달라요. 생각이 다르죠. 쟤 안 되겠다. 와. 아, 가자. 네. 고생했다. 네. 아, 저희 짐도 챙겨야 되지 않아요? 짐 챙기는 시간 주겠지. 밑에서 짐 챙길 거 얼마 없잖아. 아니, 개인 짐 있잖아요. 침낭은 놔두고 오려고. 왜? 누구 쓰게 하려고? 누구라도 쓰라고. 단호하게 해야지, 야. 그러니까요, 왜 그래요? 아, 실망이다. 내가 볼 때는 너무 단호해. 아니야. 아니라니까요.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. 이러면서 여기서 약간 균열이 생기겠다. 아, 그러네. 야, 이 자물쇠를 왜 잠갔어, 이거? 야! 잠갔어, 못 나. 나영아, 자물쇠 이거 왜 잠갔어? 열쇠 나영이 가지고 있어요, 봤어. 열쇠 나영이가 들고 있어? 아까 찾아가지고 있는데 저 담배 피시려는 거죠? 아니. 아니요? 어. 그럼 왜요? 왜? 근데 네? 저거 왜? 열은 어찌 왜? 아, 원래 잠겨 있었으니까 잠긴 거. 그 열쇠는 어디 놔둬야지. 아,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~ 이렇게 되면 정근우, 이태균 파와 최현승, 이나영 바로 발립니다. 네. 정근우는 의리 중요시하거든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야, 균열이다, 균열.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.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 정도 받았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않나. 아이고, 쎄네. 오래 참았잖아, 제가. 아이씨, 그런 거니까. 응? 씨, 어제 그렇게 좋아가지고 얻어먹고 뭐하고 할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에이, 그리고 있다가. 어? 저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. 혼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갇혀가지고 일주일 넘어왔잖아. 진짜 아무것도,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알아,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. 싹? 와. 왜 다 치우시는 거예요? 놔두고 가려고. 얘는 주고 싶대. 얘는 마음이 좀 불편하대. 얘는. 오, 싸늘하다. 귀찮아 빼서 여기 숨겨놓을까요? 아,
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또 굳이 옆에서. 아유 그게 뭐라고. 그게 뭐라고. 숨기고 막 그러고 있어요. 잘 어울린다. 아 저는 오히려 자기가 여기서 힘들었으면 더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사이코들은 안 그래. 내가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러지. 이제 올라가면 쟤 별로 나 신경 안 쓸 거다. 저도요. 밥을 처먹든가 말든가 뭐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아. 아 짜증나네. 속이 좀 풀려? 그래도 안 풀려? 다 안 풀리죠. 다 안 풀려. 일주일 넘었어. 더 있을지. 고생했어. 진짜 고생하셨어요. 그런 거지. 근데 또 형들이 형이나 이렇게 좀 마음들이 좀 다 다른 거니까. 그치. 아무래도 온도 차는 있을 수 있어. 네. 네가 편한 대로 해. 네. 알았어. 일단 별로 동의하진 않는 분위기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고. 연승님이 지금 제일 진짜 저한테 제일 감사하고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. 네. 아, 거의 일주일 만에 보는 짐이겠네요. 먼저 가 있을게. 네. 뭔 짐놈이야. 와. 아, 같이 가자 그냥. 다 했어. 가자. 저 침낭이랑 베개도 다 버렸어요. 나도 버렸어? 아유. 비닐은 뭐야? 비닐은 뭐야?